자, 이번에는 아이온 토론토라는 회사에서 나온 세미컨덕터 시퀀싱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미나의 솔렉사 시퀀싱을 형광으로 검출을 하지만 이 아이온 토론토사의 방법은 마찬가지로 한 염기씩 이제 합성해 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퀀스 바이 신세시스인데요. 이한 염기가 추가될 때마다 이제 수소 아이온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했어요. ATP나 GTP나 CTP나 이런 것이 이제 들어가면서 한 베이스 페어가 추가될 때그 리액션상에서 수소 이온이 발생합니다. 그 그림을 눌러보면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템플레이트 DNA에 대해서 이렇게 컴플리멘터리한 DNA가 한 베이스 페어씩 합성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G에 대해서 C가 이제 들어올 텐데 이 C가 들어오면 여기 그 CTP 얘 이제 그 파이로파스페이트가 떨어져 나가고 그때 이제 여기서 또그 파이로파스페이트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또어이 이쪽 그 원래 있던 그어 염기에 OH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왜냐면 이 OH의 O가 이 포스페이트를 공격해서 파이로파스를 떼내면서 동시에 이제 자기 갖고 있던 수소를 릴리즈 하기 때문에 수소 아이온이 이제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이 수소 아이온이 이제 pH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측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지금 리액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수소 아이온의 발생하는 걸 측정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ATGC 어떤 염기가 추가되더라도 똑같은 수소인이 발생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구별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데 이때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이 아이온 토론토 방법은 먼저 ATP를 넣어요. DATP를 넣어서 A가 들어가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수소 이온이 발생하면 여기에 이제 A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T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A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시그널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T가 아닌 거죠. 그럼 이번에는 C를 넣어봐요. C를 넣어서 C가 들어가면 아 여기 G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ATGC를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그널이 나오는지. 그래서 한 염기를 시퀀싱 하기 위해서 네 번의 반응을 이제 시도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형광법에서 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형광법에서는 한 염기씩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를 사용했고, 이제 그 터미네이터를 또 떼낸 다음에 그 다음 사이클을 진행시키고, 이렇게 이제 그 터미네이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터미네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다음에 AA 이렇게 A가 연달아 나오면 T가 두번 들어가겠죠. 두 분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 이온이 두 배만큼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따라서 전기적 시그널도 그만큼 셀 거기 때문에 그 시그널의 크기로 똑같은 염기가 반복적으로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TTT 시퀀스 이렇게 나오면 이 볼테이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A 하나 있잖아요. 이만큼 나오고, G, C 다 이만큼 하나일 때 이만큼 나오는데 두개 있으면 A에 이만큼 나오고, 세개 있으면 더 높이 나오고 이렇게 연달아 이 볼테이지가 얼마큼 이제 바늘이 이동하느냐 그걸 가지고 똑같은 염기가 여러 개 있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자, 이 방법을 구현하려면 많은 DNA 조각을 이제 따로따로 반응을 시키고 각각의 그 조각에서 이제 얻은 전기 시그널을 서로 간섭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하나의 DNA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또이 넥스트 제네레이션 차세 NGS에서는 많은 조각을 동시에 또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기적 시그널이 나올 만큼 충분한 양이 되도록 증폭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DNA를 이제 그 증폭을 시키고 그것을 이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시퀀싱하고자 하는 DNA를 비드에다 붙여가지고 그 비드를 서로 다른 우물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각 우물마다 서로 다른 DNA가 시퀀싱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이제 pH를 이제 각각을 이제 측정을 해서 각 우물별로 pH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금 그 시퀀스가 뭐 A를 반응시키고 전체를 이 모든 웰에 대해서 A를 반응시켜보면 A가 있는 자리만 이제 첫 번째 위치가 A인 그런 웰만 이제 전기적 신호를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또쫙 반응시켜보면 두 번째 첫 번째 자리가 C인 자리만 이제 반응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자리가 A였고 두 번째 자리가 C였으면 이제 그런 자리는 이제 계속 A, C를 이제 보여주겠죠. 그래서 각 자리, 각 웰별로, 우물별로 따로따로 시퀀싱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비드를 썼어요. 비드에다가 내가 원하는 DNA를 이렇게 똑같은 DNA로 코팅을 시킨 거예요. 그 방법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에멀전 여기 있죠. 글씨가 확인해볼게요. 되네요. 에멀전 PCR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이 에멀전 PCR은 이제 다양한 DNA, 내가 시퀀싱하고자 하는 DNA 라이브리를 넣어놓고 비드랑 같이 넣고 뭐 PCR, 그다음에 오일을 같이 넣습니다. 오일을 넣고 막 믹싱을 하면 이제 에멀전이 형성이 돼요. 에멀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름방울이 생기는 거죠. 기름방울 안에 이제 구슬이 이제 어떤 데는 여러 개 들어가겠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간 것도 있겠죠. 하나씩 들어가는 구슬을 이제 찾습니다.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방울 안에 비드가 하나 그리고 DNA 내가 시퀀싱하고자 하는 DNA도 한 조각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하죠. 근데 이 비드에는 소위 어댑터가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어댑터만 쫙 똑같은 어댑터가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비디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각 그림 요거 요거 요거까지는 똑같지만 요 DNA는 이제 내가 시퀀싱하고자 하는 DNA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양한 조각이 준비되어 있고 기름 방울마다 에멀전마다 이것이 이제 각각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PCR을 해서 이두 개를 이제 디네이처 두 개를 따로따로 떼서 싱글 스탠드로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 이제 한 리버스 스탠드를 이제 여기 갖다 붙이게 되겠죠.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컴플리멘터리한 스트랜드를 이제 합성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쪽도 합성이 될 텐데 얘네는 이제 비드에 붙어 있지 않죠? 얘만 붙어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면은 이제 그 비드에 이제 계속 똑같은 DNA가 이제 계속 많이 이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BDN은 동일한 DNA가 쫙 코팅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한 BD에 이제 똑같은 DNA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 BD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이런 이제 우물에다가 우물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부어주면 우물의 사이즈가 한 비드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사이즈를 만들어서 한 비드씩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전체 그 우물판 위에다가 그 ATGC를 한 번씩 한 연기씩 이렇게 넣어주면서 넣어주고 씌워주고 하면서 인젝션을 해서 각 자리에 어떤 연기가 있는지 그걸 이제 디텍트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아연 토론트 방법도 여기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쭉 한번 보시고요. PGM, 프로톤 이런 여러 가지 시퀀스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이거죠. 비드에 동일한 DNA들이 쫙 모여 있고, 자 이것들이 이제 그 이렇게 우물에 각 우물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이제 ATGC 용액을 이제 거기다가 플러딩을 시켜서 각 그 어떤 이제 A를 따로 C 따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게 들어갔는지 알겠죠. 시그널이 나오면 그 시그널을 갖고 이제 볼테이지의 변화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였구나. C를 넣었을 때 이제 볼테이지가 나오니까 C였구나. C가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A를 넣었을 때 이제 그 시그널이 나오면 A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씻어내고 T를 넣어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리액션을 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수소이온이 나오고 그 나온 수소이온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웰에서 동시에 시퀀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DNA를 동시에 할수 있다. 그런 것이 여기 이제 시간이 뭐 3시간 걸린다고 나오네요.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들어가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